자, 바니타스라는 내용이고, 이게 인간의 감각적 쾌락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영적인 삶이 의미가 있다. 라는, 그리야. 그 예술적 용어, 바니타스는 계속적 용법이지, 주관대 비동사 생략. 처음에 사용되어졌는데, 17세기에. 묘사한다. 정물화의 종류를, 한 종류를 묘사한다. 바니타스라는 거는 정물화의 한 종류래. 근데 또 주관대 비동사 생략이지, 의도된, 리마인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인생,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기쁨이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정물화의, 한 종류다. 바니타스가. 자, 바니타스 그림은 종종 분사구문이 ing 나왔지? 아름다운 물건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항상 포함한다. 인간 죽을 운명의 상징을. 그게 뭐냐? 가장 자주 인간 해골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타고 있는 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썩어가는 꽃들, 시들어가는 꽃들, 연기, 시계, 그리고 hourglasses가 모래시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포함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상징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지. 그래서 이 상징은 전달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뭐를? 중요한 도덕적 메시지를. 그게 뭐냐? 이 짧은 인생에 감각적인 기쁨은, 우리 인생 얼마나 짧아, 이런 거, 감각적인 기쁨은 항상 파괴된다. 죽음에 의해서. 어차피, 다 죽는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런, 데미 말하는 게 뭐야? 이 기쁨이지. 감각적인 기쁨들을 즐기는 것은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바니타스는 의도되어진다.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인생의 감각이잖아? emptiness가 뭐야? 비어있는 거잖아. 공허함, 허무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진다. 그리고, 주어가, 이거는 와이저리, 이게 주어야. 의문사절 주어. 그리고 봐봐. attribute, A to B는 A를 B 탓하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지. 그리고 이 A 문장을, 요 주어 문장을, 주어를 얘 탓하는 거야. 그럼 주어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왜 바니타스 그림이 인기 있게 되었는지, 17세기에 인기 있게 되었는지는, 많은 요인들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 세기라고 나와있지? 17세기 말하는 거지? 17세기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훌륭한 진보의 원이었다. 원이 뭐야? 세기를 말하는 거네. 17세기는 거대한 변화와 큰 진보의 세기였다. 자, 17세기는 전쟁과 역병의 세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갈릴레오와 뉴턴의 세기였다. 자, 17세기는 봤다. 설립을 만들었네. 뭐를? 그, 뭐야? 첫 번째 과학 학교, 그리고 의학 잡지의 첫 번째 그 설립을 봤어. 17세기에 발전도 했고, 이렇게. 자, in the midst of, 중간에자, 중간에. 그렇게 많은 발전과, 발명 중에, 바니타스 화가들은, 이게 뭐냐면은, seek, 추구하다 있지? 요거의 과거 형태야. 그래서, 바니타스 화가들은 추구했다. 묘사하는 것을 추구했다. 인간들의 야망과 세속성을 foolish, 어리석다. 인간들의 야망과 세속성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걸 추구했고, 또두 번째 뭘 추구했냐면 권장하는 것을 추구했다. 간단하고 영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래서 바니타스는 요거를 말하고 싶던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인간의 감각적 해랑 소용없다.